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생소한 데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어요. 네, 반가워요. 반가우신 거 같아요. 네, 반가워요. 웃음이 없으신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가워요.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올 한 해 2020년도에 경제나 모든 코로나나 모든 게 피폐해 있고 힘들 때 이 오로라 공주, 핑크 공주가 그 무속에 대한 모든 무속인에 대한 편견이나 모든 걸 그냥 편하게 토크처럼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안에 계실 때라 네. 이렇게 외부에서 뵀을 때라 네. 느낌이 너무 다르세요. 아, 그래요? 저는 지금이 너무 편한데요. 편하세요? 네, 네, 너무 편해요. 매번 이렇게 한복만 입고 계신 모습. 네, 네, 네. 또 이렇게 또 사복이 입은 모습을 뵈니까. 네. 이미지가 너무 들으세요. 아, 그래요? 더 예쁘다는 거예요? 아니면 밉다는 거예요? 주변에 손님분들이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아, 저는 밖에 나갈 때 표시를 잘 안 내고 다녀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이 색깔이나 아니면 또 의상 같은 걸 제가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무속인을 안 했으면 제가 아마 패션 디자인이 되지 않았을까. 무속인에 대한 인식 자체를 얘기를 네. 좀 하자면은 네. 뭐 좀 겁난다. 네. 힘들어도 고민 상담하러 가기가 네. 쉽지가 않다. 네. 이런 네. 얘기들도 많으신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무속 자체가 조상신이고요. 돌아가신 뭐 할아버지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그 조상신을 모시는 그 무속 자체이기 때문에 이 조상님과 아니면 또 일반 그냥 이런 사람들의 저희 가운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빙의가 돼서 또 뭐 점을 보러 오면 상계점이라고 해요, 그걸. 그러면 아빠가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보고 싶은 사람, 아니면 형제간이 보고 싶은 사람, 아니면 애인이 보고 싶은 사람, 아니면 남편이 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저희 그 영매를, 그러니까 무속인을 찾아서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그리움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고 싶은 사람을 저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그건 아주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네. 무당 네. 이 단어를 네. 표현을 하자면은 무당이다. 결국은 귀신을 저희가 보고 또 느끼고 오신 손님들한테 편하게 궁금한 걸 긁어줄 수 있는 사람. 아, 어떻게 보면 고마운 사람. 아, 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은 이 무속인에 대한 지금 아직 편견이나 오해가 있으신 분들한테 네. 무당이다가 네. 저희 무속인 선생님들요. 정말 이 추울 때 얼음 깨고도 뭐 목욕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또는 진짜 눈이 펑펑 내리는데 두 손 모아서 기도하다 보면 눈이 제 손에서 녹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또 자신이나 인시에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선생님들 너무너무 애쓰세요. 왜 그러냐면 영이 항상 있지만 제 몸에 항상 계시지만 열심히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꾸 영이 떠납니다. 그래서 제자님들이 산에 가거나 뭐 강을 가거나 어디 기도를 가실 때 재충전을 하시러 가는 거예요. 그만큼 선생님들이 너무 애쓰시니까 그 무속인의 자체를 편견하지 마시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희도 삼시세끼 밥 먹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또는 뭐 어떤 모임에도 나가고요. 또 뭐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스펙도 쌓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신을 받아서 신과 일반 사람들의 가운데 입장에서 저희가 영을 불러서 점사를 보면서 삼재나 아홉수 또 안 좋은 것들을 저희가 가르쳐줌으로써 미리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가르쳐드려서 정말 안 좋은 것을 좋게 아니면 정말 스스럼 없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저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을 응원해 주세요. 정말 선생님들 애 많이 쓰세요.